하려나? 네 남은 천한 백정이나 그동안 참 잘 해왔느니라. 허나 백 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를 잘 못하면 너 같은 놈은 거기서 끝이야. 알겠느냐? 하면 두 가지 중 하나는 잘했는데 다른 하나를 행하지 못한 자는 어찌해야 합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말입니다. 입신양명하여 조정의 중액에 있으라는 명은 잘 지켰는데 24년 만에 떨어진 본원의 명을 무시해버린 밀본의 개원은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지신사께서는 조정의 중액에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냐 넌! 도적놈들에게 화살을 맞고 벌집이 되어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손톱만한 재주 좀 있다고 자랑하려다가 정 잡아드리구라! 태연은 어시은이라 했습니다. 사람들 틈으로 숨을 것입니다. 지신사 가까이 있겠습니다. 설마... 태연은 어시은이라 하지 않았는가? 가까이 있겠다 하지 않았는가? 가리오니 본원이십니다. 본원을 구출하기 위한 위원령이었습니다. 지금 니년이 뭐라고 하는 것이야? 뭐라고? 본원 정기준 도련님이 바로 가리온입니다.